그들의 손이 닿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물듭니다. 그냥 그림으로 즐기고 싶은 사람 다 모여요? 그럼 실컷 봉사하라 그래. 그 활동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도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림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작은 일 하나에 이렇게 큰 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감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박태경 씨의 그림 같은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이곳에 조금 특별한 미술학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수업 시간. 어떨 때는 손가락이 중요하니까 손가락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자세히 그리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손가락을 자세히 그리지 않는 게 또 중요하다. 배우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대부분 성인인 듯한데 그림을 전공하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자리에 모여 그림을 배우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74이거든요. 70에 시작했어요.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봤더니 그때는 그림을 그린 이것부터 연필 스케치 이런 것만 했으면 해서 연필 스케치 하고 싶다 이렇게 이런 것 좀 적어놓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서 감히 제가 이거 하다니 저도 가끔 놀래요, 제 자신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 그림은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채워지지 않은 그림에 대한 꿈과 열정을 이곳에서 이룬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박태경 씨가 있었고요. 대부분 노인들은 세대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현대인이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 다양한 연령대가 다양한 이유를 해서 앉아서 그림을 같은 공간에서 그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준다. 그런 걸 보고 시너지라고 그런가. 같이 좋아요, 같이. 그림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 아래 2016년부터 재능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취약 지역을 다니며 다양한 미술 활동도 해왔는데요. 팀장님. 그 외에도 벽화 그리기와 같은 마을 꾸미기 사업에도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회원들이 3일에 걸쳐가지고 돌아가면서 와서 계속 밑을 하고 뭐 하고 정비하고. 모두가 부동산 가격에만 관심을 가질 때 상대적 박탈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지역 주민들. 그 마음을 박태경 씨가 헤아려 주었습니다. 저녁 되면은 차들이 한 세네 대 서 있으면 애들도 거기 지나가기가 참 불편하고 특히 뭐 실체화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답답하죠. 근데 이렇게 차도 없고 주변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나무가 보이고 또 한번 돌아보면 그림이 보이는 골목이 있다면 상당히 삶의 질 자체가 좀 되게 여유롭고 힐링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을 꾸미기 봉사.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췄지만 다시금 그림과 함께 날개를 달고 환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이어가면서 이 대문을 마저 더 완성도 있게 해드리고 나머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낡은 대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문이라는 게 내가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니까 그곳이 예뻐야지. 그래서 그걸 싹 이쁘게 이번에 만들어 드리면서 동네 미술관도 해놓은 작품이 이미 있으니까 그 회원들이 한 며칠간의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한 거거든. 그것도 이제 만들어 드릴까 해요. 차로 막 막혀 있긴 하지만 여기가 계속 차로 막혀 있기만 한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뒤를 한번 돌아보시면 이쪽 벽이 보여요. 이쪽에 지금 이 벽이 보내는 회색 벽과 벽돌로만 둘러싸인 골목골목. 그나마도 빽빽히 주차된 차들에 막혀 삭막한 동네.
대문 꾸미기에 이어서 이 광명시에 아직 그 개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뭘 할 게 없을까 의논들을 해봤죠. 그래서 나온 게 길을 한번 꾸며보자. 주변은 재건축과 재개발로 높아지고 번쩍이는 가운데 이곳은 비록 낮고 소박하지만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동네로 다시 태어나겠지요. 자기도 못 느끼고 있었던 문화적 그 불충족들이 있거든요. 불만족은 아니에요. 인식이 있어야 불만족하죠. 그냥 불충족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못 느껴요, 대부분. 근데 그것을 선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해주고 가볍게 선물을 해주면 그것도 보기 좋게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면 살짝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동네 자랑하진 않아도 뭔가 좀 신선해지죠. 그림으로 행복한 세상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같죠? 그날 밤 또다시 학원은 작업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번엔 그림 수업은 아니고요. 박태경 씨와 함께 재능 기부하는 봉사자들이 모인 것인데요. 영등포 구청에서 하는 그 벽화 그림 있잖아요. 그 벽화에 유리 타일로 작업을 하는데 그 타일 작업을 회원분들이 시간 그 다들 따로따로 내셔가지고 틈틈이 오셔서 한 장씩 다섯 장씩 이렇게 각자 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반짝이는 유리 타일에 각자 맡은 조각 그림을 채워넣는 사람들. 타일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제법 멋진 벽을 만들어낼 것 같지 않나요? 이거는 어쨌든 저도 그리고 아이들도 그리고 그리고 또 그게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 이상한 뿌듯함. 이상한 뿌듯함? 누군가는 어쨌든 제가 흰색으로 지금은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붙이면 완성이 될 거잖아요. 그걸 보고 어느 한 귀퉁이에 내가 손댄 자국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각자 최선을 다해 완성한 타일이 어떤 작품으로 태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긴 장마 사이, 유난히 해가 반짝였던 주말, 무사히 벽화 작업이 완성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지회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이디어 내신 분이니까 설명들 드리시고 재밌게 참여하기로 하고요. 이따가 뒤에 사람들 오면 설명 좀 잘 해주시고요. 정성 들여 그린 타일 한 장 한 장은 누구 하나 유심히 봐준 적 없던 낡은 벽을 가득 채울 텐데요. 그림을 그릴 때부터 벽에 붙이고 감상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박태경 씨가 꿈꿔온 시간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봉사활동은 바로 이 동네의 축제인 건데 웃고 즐기고 기념 촬영하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 들여서 포토존 아무리 만들어봐요. 거기 가서 주민들 사진 안 찍어요. 그들을 위한 스토리가 들어가 있고 진심 어린 마음과 노동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것 즐겁죠. 거기에 내 딸도 오고 우리 엄마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할아버지들 이거 금방 다 알아요. 이거 누가 했는지. 어저께 두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다른 할아버지가 또 다른 할아버지한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봉사단체가 와서 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래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퍼져요. 좋은 것은 빠르게 좋게 넓어진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집집마다 그림 한 장씩 걸려있기를 바라던 한 미대생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많은 사람들과 이뤄내고 있습니다. 여기요. 맨 밑에 건가요? 네. 맨 밑에 건? 아,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여기 이렇게 맞추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아직 그의 꿈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박하고 따뜻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 곁으로 다가갑니다.
저희가 이런 작은 일 하나에 이렇게 큰 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주민들이 지나다녔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울같이 비치잖아요. 저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모습도 볼 수 있고 자기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느끼고 기분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박태경 씨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순간. 하나, 둘, 셋! 투박한 회색빛 벽이었던 이곳에 신데렐라 꿈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쁜 거 만들었다는 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림은 사람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와 꿈을 주고 싶다는 박태경 씨. 그의 노력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참여해서 만들어낸 예쁜 결과물들, 그것은 그분께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죠. 가족들, 친구들도 다 함께 나누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옆 동네 분도 보게 되고, 그럼 옆 동네에 또 이런 작업을 하나 하는 거죠. 그럼 각자 모든 동네에 본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자기가 만든 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행복감들이 이런저런 동네에 더 많은 지역에 생길 수 있으면 좋죠. 공사랑 그림이 만나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거든요.